안녕, 모란바필입니다. 오늘은 모란댁의 유딩이들이 모두 모였어요. 포프리도 유딩입니다. 롱 유딩이죠. 모두 6, 7인치 가발을 쓰는 유딩이 헤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바디를 호환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인형 사실 때 헤드하고 바디하고 세트로 된 인형만 구매해 보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형을 여러 종류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헤드와 원하는 바디로 호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리얼계 이프라우스 같은 몰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디 사이즈가 너무 똥망이에요. 옷 입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치카비 바디나 혹은 가동성이 좋은 루추돌 바디로 바꾸고 싶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헤드를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루츠에 바디만 주문하면은 이 바디 대신 루츠돌의 바디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롱유딩이 너무 좋은데 헤드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없다. 그러면 롱유딩 바디에 치카비 헤드를 얹어서 키큰 성숙한 바디에 한이가 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환할 때 중요한 건 일단 목 부분이 잘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유딩 바디들은 목둘레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유딩이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엔딩이나 스딩으로 갈수록 목둘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안 어울리고 위화감이 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오늘 유딩이 바디 호환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 중요한 거 바로 바디의 색 차이입니다. 나올 때부터 회사마다 그 색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헤드하고 바디의 색상이 너무 차이가 나면 그것도 또 보기 싫잖아요. 지금 포프리는 황변이 많이 온 상태라서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노란 상태고요. 이프라우스의 노멀 컬러와 치카비의 노멀 컬러는 비슷합니다. 지금 이프라우스의 N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한 지한 3년 정도 되었거든요. 네, 황변이 많이 오지 않았고 아직도 붉은기가 살짝 도는 그런 색상이에요. 그래서 바디색만 보고 호환을 한다면 N과 한이는 바꿔서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유딩이라도 이렇게 손 크기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루츠의 유딩이들이 손이 조금 큰 편이더라고요. 자, 그럼 하나씩 헤드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먼저 N의 헤드와 라인의 헤드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프라우스 헤드는 조금 특이하게 열립니다. 얼굴이 이렇게 들려요. 신기하죠? 나머지 헤드를 분리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요 S자 고리를 살짝 잡아당겨서 90도로 꺾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쏙 빠집니다. 지금 N은 킵스를 끼워놓은 상태예요. 라인이도 헤드를 열고 S자 고리를 꺾고 뭐 잡아당기지 않아도 슥 그냥 옮겨지네요. 이렇게 분리합니다. 그리고 라인이 바디에 어머나 N의 헤드가 안 들어가네. 어머나 그렇구나. 이렇게 교환을 해보려고 했으나 지금 열어보니까 두 회사의 목 부분이 모양이 다르네요. 그래서 하나는 이프라우스는 이렇게 안쪽으로 움푹 패인 형태고 노츠의 바디는 위로 볼록하게 나온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록 들어가게끔 머리 밑에 이렇게 튀어나온 헤드는 이쪽에 끼울 수가 없네요. 자, 그럼 다른 아이 헤드로 해보겠습니다. 짠! 포프리를 데려왔어요. 포프리의 헤드를 분리해 본 적은 없었는데 지금 해보게 되네요. 헤드를 열고 S자 꼬리가 아니네? 오! S자 꼬리가 아닌 O링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당기면서 직각으로 꺾어주시면 돼요. 오! 근데 엄청 짱짱하네? 그러면 젓가락을 이용해서 살짝 들고 이렇게 분리해줬습니다. 포프리의 헤드가 다른 유딩이들보다 살짝 큰 점이 있더라고요. 가발을 씌워보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목둘레가 포프리가 조금 더 굵긴 하네요. 롱유딩이라 그런지. 아, 그래서 헤드도 조금 더 큰가 봐요. 이게 과연 맞을지. 아마 포프리 거를 루치에 끼울 때는 킵스가 필요할 것 같고, 루치의 헤드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렇지. 안 들어가는군요. 아쉬워라. 안 들어갑니다. 요 사이즈는 포프리한테만 맞나 봐요. 그럼 포프리 헤드를 루츠 바디에, 얘는 들어갔어요. 고정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아까처럼 다시 꺾어주면 되고요. 큰 헤드는 작은 바디에 호환할 수 있습니다. 깊은 깨달음. 자, 가발을 씌워줄게요. 아, 큰일 났어. 포프리는 이 가발만 어울려. 어떡하지? 사주고 싶어도 이게 찰떡이다야. 짜잔. 어려지고 더 대두가 된 포프리입니다. 그래도
나는 귀엽지 않나요? 헤드가 다른 유딩이들보다 조금 더 큰 편이라서 원래도 어접이었지만 유딩이 바디에 얹어놓으니까 좀 더 머리가 커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포프리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만들어서 촬영을 한다든지 할 때 유용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치카비 바디의 헤드도 한번 열어볼게요. 하니 출동! 역시 킵스가 끼워져 있고 작은 거네요. 그러면 포프리 헤드는 여기 들어가겠지만 마찬가지로 여긴 안 들어가겠네요. 아쉬워라. 하니 성장한 모습 보고 싶었는데 안 들어가네요. 헤드와 바디를 다른 회사나 뭐 다른 몰드 디자인으로 바꿀 때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회사는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한 형태의 목일 거예요. 그런데 이 풀하우스만 이 모양이 달라서 호환을 할 수가 없네요. 근데 다른 바디 아이들은 다 호환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같은 유딩이 사이즈라서 이렇게 바디를 바꾸는 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치카비 바디에 루츠의 헤드를 얹었습니다. 사이즈는 잘 맞고요. 아무래도 회사가 다르다 보니 목 부분이 살짝 어색한 느낌은 있어요. 이렇게 만졌을 때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 나는 헤드는 루츠가 마음에 들고 바디는 치카비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따로따로 구매해서 이렇게 호환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중고 구매를 했을 때 헤드랑 바디를 따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꼭 회사가 같지 않더라도 이렇게 사이즈가 비슷한 인형끼리는 호환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포프리에게 돈을 돌려줘야겠어요. 어린 모습의 포프리 한번 감상하시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